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함께 정말로 많은 순간들을 보내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정말 다사다난했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목이 이런 상태라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곧 8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미분들에게 이때까지 8년 동안 저희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어느덧 또 8주년이 되었는데, 요 근래 또,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 만나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감정들이 어땠는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보내온 시간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사실 뭐, 7년 지났을 때, 뭐, 웹업스 더 소울 7 나오고, 와, 벌써 7년이나 했었는데, 와, 이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8년이라니. 하여튼, 사실 8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곁에 멤버들도 있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있고, 사실 그 8년 동안 너무너무 큰 힘이, 됐다라는 거를, 멤버나 또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웬만한 스케줄은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연습이나 또 이제 무대 준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제 재활이 조금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8년 동안 베스타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뭐 축제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축제 때가 되면은 그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아림입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또 컴백이랑 페스타, 네, 제일 중요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쯤 뭔가 이제 얘네들이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또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이제 벌써 8번째예요. 굉장히 뭐또 의미 있는 숫자죠. 되게 무한이랑도 이제 생김새도 비슷하고, 뭐 여덟 번째나 이제 페스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그런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또 여덟 번째 페스타를 하게